결물 내리는 거 빨리 배우잖아요. 막. 아, 그 안 그래도 오다가 보니까 약간 이 턱수염 이렇게 길으셨던 약간. 아, 그거 마을... 동생이에요. 내가 군함매들 우리가 형제간이 네. 제일 막내 동생. 그때 마침. 어, 동생 올라오네. 아, 그분 오시네요. 아, 우리 동생 올라오네. 아니 차로 어떻게 오셨어요? 아까 내리갔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길이 유실돼서 물 건너왔는데. 사실 조금 전 올라오던 길에 아 길이 유실이 됐네요. 저기 길이 막혀 오두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벌 옷 가져왔어? 네, 네 가져왔어요. 그리하여 선택한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춥다 그러면 나와야 돼. 일단 1차 성공이었는데요. 조심하세요. 순조롭게 건너는가 싶었더니만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길이 유실돼서 물 건너왔는데. 저리 돌아서 왔어요. 저리 돈을 돌아서 오는 자리가 있어요. 길이 따로 있군요. 예. 아니 이렇게 어렵게 건너왔건만은 여기에 돌아가는 길이 또 따로 있었네요. 그렇게 다시 만난 곰순내 할머니의 막내 동생이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럼 혼자 네 혼자서 뭐 이런저런 공부도 좀 하고 그래요. 무슨 공부를? 자연에 대한 공부하죠. 이곳에서 홀로 수련에 정진하고 있다는 막내. 이 수련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수련은 저는 연구법을 해요. 와선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 수련법을 보여주신다더니만 이거는 이게 이제 쑥을 만들어놓은 쑥이에요. 이게 강화약쑥이라고 있어요. 이 약쑥을 갖다가 그 종이에 쑥을 넣고 무젓을 거드시는 오호 뜸을 뜨십니다. 이게 그러면 수련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수련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하게 하시네요. 수련법도 되고 수련법도 되고 건강법도 되고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이거 오. 이게 지금 불에 댄 자국 아닌가요? 네. 그였어요. 딱지가 앉아서 이게 이제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네. 이게 이제 새살이 돋아나는 거죠. 오.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수련이라 그러면 명상이 잠긴다든지 뭐 이런 거를 예상했는데 그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참선법이고 이제 쉽게 해서 천장이면 천장씩 이제 본각을로 뜨면 이천장이죠. 살이 타서 딱지가 이제 앉으면 이제 그게 이제 고음악이 되는 거죠. 그것도 다 건강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건강. 왜냐면 건강해야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 쉽게 자연이 어떻다는 걸 알죠. 예, 그런 그에게 있어 이곳 지실가지는 수련을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윗집에도 이 남매와 각별한 인연이 산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누님이 셋째 막내 누님. 아, 안녕하세요. 내양 되시는 분. 아, 네. 이 마을이 좀 특이한 마을이네요. 네. 오늘 좀 쉬었다가 식사는 하셨나? 네, 저기 저 둘째 누님 댁에서. 아. 거기서. 누님. 그 방송에서 촬영 오셨는데 얼굴 한번 비춰주셔야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고자. 어, 되게 젊으시네요. 식사하셨어요? 네. 저기 둘째 누님 댁에서. 아 예. 네.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어, 그 별미 감자전과. 그렇게 맛있는 감자전을 드셨어요. 유쾌하신데요? 외모를 뵙자 하니까 오지에 사실 분 같진 않고 어디 저기. 아, 여기서 나서 여기서 큰 사람들이에요. 다. 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쁘게 좀 하고 찍어야 되다. 이거지. 자연스럽게. 옆에 있다가. 세련되고. 아 이거 이런 찬사를 받고라면 이거 뭘 대답해야 되지? 삐친 손자부터 챙기셔야겠어요.
친신지도 모르시고. 이야, 이런 곳이 또